2015년 11월 14일 대남군 농민이 실종으로 쓰러졌습니다. 2016년 9월 20일 사망했습니다. 그리고 2017년 10월 17일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이 대남군 사망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없었다시죠.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엄정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나마 우리 사회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딛고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작년에 백남기 사망 후에 검찰에서는 유족의 반대도 불구하고 구금하겠다면서 이렇게까지 발굴받아가지고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일의 여론과 되어버렸습니다. 중앙지검장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. 일단 수사가 좀 참조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. 공식으로 사과하시는 분. 제 개인적으로 수사가 좀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사과는 아닙니까? 사과. 예.